가서 노란색만 읽고 넘어가자. 빠르게 목적 쉬우니까. 그럼 잘 보이지? 얘들아, 얘가 작가가 최근에 책을 출판했잖아. 그래서 뭐 하고 싶어? 여기 be interested in 봤어? 얘들아, 어디에 관심이 있대요? 얘들아, 나는 discuss 하면 토론하다, 맞아? 그래서 그 책, 내가 출판한 이 책이잖아.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얘들아, 네 쇼에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게스트로, 손님으로 토론하는데 너무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 이거죠? 그래서 얘들아, 아주 큰 이거 영광일 거야. 뭐 한다면이에요? 이 앞에서 한번 끊을게. 네가 나를 초대한다면이지? 얘들아, 여기 게스트로 똑같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네 쇼에 게스트로 초대해주면 영광일 거야. 답은? 5번. 요 정도는 넘어가도 괜찮겠지? 얘들아, 그 다음 19번이랑 20번이랑 여기서는 유형 순서가 살짝 바뀌어 있었죠? 눈치챘나 모르겠어. 19번 볼게. 얘나 19번 틀린 사람. 담아줬어? 얘들아, 왜 물어봤는지 한번 읽어봐봐. 우리가 일단 얘들아 글을 읽으면서 뭐를 해야 돼? 모든 유형이 다 똑같잖아. 뭐 찾아? 어, 그래, 소재랑? 그렇지, 저자의 생각 합쳐서 이런 걸 주제라고 하는 거 맞아요? 얘들아 봐봐. 그러면 이거 잡으려면 일단 뭘 읽어야 될 거 아니야. 2008년에 22%의 매니저들이, 뭐 관리자들이 얘들아 체크했대. 근데 뭘 체크했냐면, 얘들아, job applicants 하면 누구야? 이거 신청자, 지원자 맞아? 그러면 직업 일자리 신청자니까 구직자들이지.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의, 얘들아, 소셜 네트워크 프로필을 체크했대. 내가 여기에 일하고 싶어? 그럼 지원했어? 그러면 내 SNS들 뒤져본 거야. 내 막 인스타, 너네 페이스북 알아? 그 세대 아니지. 아무튼 그런 인스타 이런 거를 막 조사해 본 거야. 얘들아, 그리고 1년 후에 그게요, 22%가 38%까지 올라왔어. 중요하지 않고. 얘들아, 여기부터 읽어봐봐. 그럼 지금 일단 무슨 여론 얘기를 할 건가 보다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 그래서 if로 넘어가 보면, 얘들아, 이거 잠재적인 고용주들 맞아? 나를 뽑으면 얘가 내 고용주니까 이렇게 포텐셜이라고 표현을 했나 봐요. 얘들아, 그래서 뭐라고 생각한다면이야. if를 콤마에서 한번 끊을 건데, 여기 얘들아 접속사한테 생략돼 있어. 이렇게 돼야 되지. 그 다음 얘들아, 요 괄호에서 얘 뭐 같아? it? 투부정사 나왔네. 요거 가주어예요? 여기 투가 진주어? 얘들아, 이건 안 보이나 보다. 얘들아, 그래서 잠재적 고용주들이 그 조사하는 거, 지원자의 SNS 조사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갑자기 무슨 얘기 하나 봐봐. How much more do parents가 갑자기 나와. 얘들아, 부모님들이 알 필요는 얼마나 더 많을까 이 얘기야. 뭐에 대해서예요? 여기 끔찍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What's happening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맞아?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데 어떤? 여기 너희들 괄호 있어? 얘들아,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서 앞에 꾸밀 건데, 그들의 아이들, 자녀겠죠? 아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애들아 사이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야, 이 고용주도 체크를 하는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알 필요가 있겠어, 이 질문이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아까 틀린 사람 왜 물어봤냐면, 위에만 급하게 읽고 여기로 내려갔으면 뭐 같은 거? 2번 같은 거 얘들아 고를 수 있잖아. 막 구직자, 아까 뭐 본다고 했으니까.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다시 잡아야 되는 거고, 여기 내가 노란색 해놨잖아.
얘들아 자문자답이 나와. 그래서 얘들아 문장이 이미 많이 흘러갔지만 여기에서 아 위에는 그냥 밑밥 깐 거구나, 부모님이 자녀의 SNS를 봐야 하는지 요런 얘기구나 라고 다시 잡고 빠르게 내려가야 된다. 얘들아 그래서 나는 말했대요. 내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했어? 세수를 묶어볼까? 얘들아 지금 이거 끝까지 다 묶어버리면 되는데 집중해줘. 여기 안에 지금 자기 책 보면서 해석 한 번만 정확하게 해봐. 괄호 칠 거 치고 병렬 잡아봐. 얘들아 내가 왜 먼저 해보라고 했는지는 알겠어? 복잡해. 얘들아 봐봐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데 여기 괄호 일단 생겨야 되는 거 맞아? 그들이 방문했던 아이들이지? 아이들이 방문했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그리고 얘들아 여기가 사이트야. 아이들이 방문했던 사이트. 그리고 여기 왓 They did there 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뭘 했는지. 거기가 이 사이트죠? 방문한 사이트에서 뭘 했는지 한 것. 얘들아 병렬 왜 잡으라고 했는지 알겠어? A에는요 사이트라는 명사가 왔고, 얘들아 내가 병렬 설명할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같은 모양이나 같은 품사가 나열돼야 돼 라고 했잖아. 여기는 뭐가 쓰인 거야? 당연히 명사가 쓰여야 하는데 명사? 절이 쓰인 거지. 요렇게도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명사 구, 명사 철 이렇게 명사 류, 같은 류면 돼. 그러니까 품사를 맞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얘들아 얘가 말한 거 뭐예요? 이런 게 should be open해서 공개돼야 된다고지? 다른 가족 구성원들한테. 안 끔찍해? 너네가 어디 사이트에 방문하고 거기서 뭐 했는지를 너네 가족들한테 다 공개해야 된다고. 얘들아 그래서 쭈르르 내려가다가 나 지금 의무의 조동사들 잡고 있는 거 보여? 여기까지 그냥 내려가 버릴게. 부모님이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주장해. 알아야 한대. 뭐를? 그들의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전치사 덩어리 괄호를 칠게. 어디서 하고 있는 거? 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얘들아 그래서 여기 위에서 뭐 구직자 얘기 나온 거 다 무시하고 어디부터? 여기 자문자답부터 시작해서 의무의 조동사 두 개나 그래서 준 것 같아. 확실히 하라고. 답은 뭐예요? 요거지. 4번. 현아 어때? 앞에 앉으니까. 얘들아 그 다음 20번 같이 안 하고 싶어. 저기 노란 부분에서 포인트 잡고 아래로 그냥 좀 편하게 내려갔어도 답은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라츠 오브 샷스에서 이거 총소리가 막 울리고 fear 두려움. 얘들아 이거 단어 때문에 이거 뭐야? 혼란, 혼동 얘만 써놓고. 얘들아 그래서 도망쳐 뭐 달려. 그들이 오고 있어. 여기만 봐도 어렵지 않았던 문제일 것 같아요. 이번에 frightening 해서 무서운 이란 뜻이지? 요건 넘어갈게 얘들아. 틀린 사람 집 가서 한번 읽어봐. 그 다음 21번. 얘들아 21번 우리가 연습 많이 한 그런 유형 같아. 조사자들, 연구자들. 얘들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지? 뭐 어떤 대학에서, 그리고 그게 뭐 독일에 있나 봐요. 이런 거 다 그냥 버릴게.
그래서 맨날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 거 이제 좀 보여? expose A to B 우리 이렇게 필기 많이 했었죠. A를 B에 노출시키다. 얘들아, 연구자들이 뭐 했어? 노출시켰어. 자원봉사자들을. 얘들아, 일단 문장이 길어져서 요 짝대기 짝대기 가로쳐서 날려버려. 그래야 expose 요 2가 보이거든. 얘들아, 어디다가 노출시켰어? 케미컬이니까 화학 물질 맞아? 얘가 내가 말하다가 단어 안 써주는 거 있어도 자기가 모르면 얼른 써놔. 표시를 해놓든지. 얘가 그래서 화학물질에다가 노출시켰는데 뭐를 가진 화학물질이게? 얘가 faint 하면 옅은, 희미한, 주어나 약한, 냄새. 얘들아, 그 다음에 짝대기 사이 살짝 보면 누구예요? 21명, 21명, 42명 했나봐. 심각한 우울증을 가진 21명. 그리고 얘들아, 우울하지 않은 21명이지? 얘들아, 그러면 뭐랑 뭐의 관련성을 찾는 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냄새랑 우울이랑 이런 생각은 했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 콤마하고 분사구문 사실 안 읽어도 상관없어. 그냥 비슷한 맥락으로 실험 더 설명해주거든. 근데 얘 단어 뭐야? concentration 하면? 우리 외워놓긴 했을걸? 집중, 집중. 근데 여기서 얘들아, 냄새가 집중해? 뭐라 그래? 촘촘한 거, 오밀조밀한 거? 농도. 얘들아, 그래서 여기 옅은 냄새라고 한 게 뭐야? 옅었을 때부터 얘네를 측정하는 거야. 냄새 맞나 못 맞나. 그래서 냄새를 점점 많이 이렇게 나게 했겠죠. 얘들아, 근데 이 문제를 자기가 많이 맞췄을 것 같아서 얼마나 빨리 맞췄나 봐봐. 연구 나오면 우리 뭘로 가기로 했어? 결과나 결론으로 가기로 했던 거 기억나? 저기서 너무 명확하게 얘들아 말을 해줘서 가운데 시간 쓸 필요가 사실 없었죠. 연구의 결과는요? 하고 친절하게 말해줘. 대수로 묶어볼게요. 얘들아, 네가 우울하다면 The part of your brain에서 네 뇌의 일부인데 얘들아, 여기 괄호 좀 잘 쳐줘. 얘들아, responsible for 해서 지금 형용사인데 덩어리 길어져서 뒤에서 굽는 거야. 뭐뭐를 책임지는이죠. 얘가 sense of smell 하면 후각 맞아? 그래서 후각을 책임지는 뇌의 어떤 부분이 얘들아 더 스몰러 해줬대. 더 작아졌대. 평소보다. 얘들아, 그럼 네가 우울할 때 냄새를 얘들아 책임지는 뇌 부분이 더 작아졌으면 냄새 잘 맡아? 못 맡아? 더 작아졌으면 못 맡겠지. 그러니까 우울하면 냄새를 덜 맡나 보다, 후각이 더 안 좋아지나 보다로 가면 되는 거 맞아요? 답은?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 넌 안 읽을 거야? 근데 여기 실험 여기 결과 가운데 얘들아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 해서 설명도 나오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나는 넘어갈게. 얘들아, 얘도 틀린 사람 한 명이라고?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얘들아, 잘 봐봐. 인터넷이 얘들아 뭐가 되었냐면 주요 저 뭐라 그래? 원천, 출처라고 쓰이죠. 이런 지문일 때.
정보나 이런 거랑 쓸 땐 출처. 여기다 스피치 토픽이니까 연설 주제의 주 출처. 원천이 되어 왔대. 일단 역접기 중요한 건 우리 다 이제 알아. 그러나 얘다 퀄리티 하면 질, 그리고 credibility 하면은 신빙성. 얘들아 여기도 살짝 나 가르쳐 볼게. 얘도 형용사 덩어리죠. 요렇게. 근데 사실은 요렇게다. 얘다 퀄리티랑 credibility가 지금 병렬이지.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질이나 신빙성이 얘들아 뭐래요? 아주? 원래는 넓게지? 널리 다르다가 뭐야? 넓게 다르다? 아주 다르다. 맞아? 얘들아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나 역접디 주제라고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럼 여기가 주제 같잖아. 그러면 일단 연설 주제, 스피치 토픽에 대한 거 맞아? 이거 인터넷에 정보의 질이나 신빙성이 문제가 있다는 건가? 인터넷 조심하라는 건가? 이거 인터넷에서 출처 얻는 거 안 좋다는 건가? 난 이렇게 생각이 원래는 들거든? 근데 여기 봐봐. 여기까지도 약간 그런 맥락이야. 네가 인터넷 사용한다면 얘들아 심지어 여기 명령이잖아. 뭐해라예요? 얘다 stick with 하면은 뭐뭐를 계속 이용하다 이런 식으로 쓰였거든? 근데 그거 아니어도 우리 stick to 뭐뭐를 고수하다 이런 거 외워놓은 사람들 있지. 얘다 무슨 말 같아?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서 괄호를 쳐볼게. 네가 얘들아 아는데 뭐라고 알아? reliable은 뭐지? 믿을 수 있는, 믿을만한, 맞아? 얘들아 네가 믿을 수 있다는 걸 아는, 믿을만하다는 거, 믿을만하다고 알고 있는 그런 출처를 계속 사용해라, 맞아?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읽었을 땐 또 이상한 내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부터 봐봐, 갑자기 또 다른 말을 해. 얘들아 서브젝트 인덱스에서 지금 뭐 주제별 색인이라고 나왔는데 인덱스 색인이 안 와닿으면 그냥 목차 생각하면 되고. 얘들아 뭐래? 너의 지역 도서관에서 주제별 그 목차 그것도 좋은 시작 장소래, 출발 장소래. 뭐를 찾는데요? 연설 주제를 찾기 위한 좋은 출발 장소야, 좋은 시작 장소야. 얘들아 그럼 얘는 달라지지 않았네. 연설 주제 찾는 얘기는 계속 하는데 갑자기 지역 도서관에서 해도 좋대. 요렇게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얘들아 여기 보면 또 다른 방법 있는데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읽을 수 있어. 왜냐면 계속 연설 주제 찾는 얘기를 하거든. Finding어 여기 스피치 토픽 했죠? 여기 Find speech topics. 그래서 뭐뭐 하는 방법 투부정사가 꾸미는 거 맞아? 연설 주제들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은? 얘들아 이번엔 어디 나오는 거야? 스캔하면 훑어보다. 그럼 훑어보는 것이죠. 얘들아 지금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서 얘 그냥 합쳐서 목차 정도로 보면 돼. 얘는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그냥 컨텐츠라고 더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얘들아 위클리 뉴스 매거진에서 주간지인데 이것도 몰라도 될 것 같아. 이건 아니까. 뭐예요? 매거진 잡지. 얘들아 그럼 잡지에 목차를 훑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맞아? 얘들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연설 주제 찾는 방법을 말해줬네. 그래서 나 답 몇 번으로 가야 되게? 요거 했어요. 다양한 출처. 뭐 하는데? 연설 주제를 찾는 다양한 출처. 얘들아 그 다음에 답이 혹시 문제 풀 때 헷갈리면은 뭔가를 배제해봐, 지워봐. 그러면 답이 하나 남을 때도 있거든? Impressive speech가 뭐야? 인상적인 연설하는 법, 그거에 대한 뭐 조언 없었지? 그 다음 3번은 뭐예요?
유저 3번 고른 사람도 분명 있겠다. 좋은 스피치 주제를 선택하는 중요성? 이랑 골랐구나. 이거랑 얘들아 근데 이거를 고르는 게 중요해 라고 하는 말은 없었어? 그 다음 4번이 얘들아 뭐예요? 인터넷 얘기가 함정이었겠지만 얘를 지으면 되겠구나. 그치? 라이팅 아니고. 5번은 얘들아 나는 너네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한 게 사실 5번이었어. 그래서 위에서 막 신빙성과 퀄리티 얘기를 하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는 거 주제... 그 출처 찾는 게 위험하다는 건가? 요렇게 갔을까 봐. 답은 어쨌든 다 1번이었어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단서 잡아서 이렇게 단서들로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고는 있지만 요렇게만 가면은 위험할 수 있다고 아까 19번 그리고 오늘 22번 그렇게 두 번이나 그런 유형이 나왔어. 그 다음에 얘들아 23번 볼게. 얘도 맞췄나 봐봐. 얘들아 23번도 어떻게 보면 아래 1, 2, 3, 4, 5번을 잘 냈던 문제 같아. 일단 우리가 얘들아 이거 뭐야? 그래 소재였어. 상실, 손실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전치사 덩어리 상실을 경험한대. 그럼 상실이 어쨌다는 건지를 잡아야 되는데 얘들아 옆에 보니 우리의 첫 번째 상실의 경험은 나 떠나는 것 맞아? 이거 단어 써봐. 피지컬 뭐야? 어? 얘들아 항상 물리적인도 있잖아. 근데 여기 물리적이냐? 뭐게? 신체적인? 문맥에 맞게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얘들아 피지올로지컬 하면 뭐야? 얘는 생리적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이클로지컬이 그 뭐야? 심리적인이지. 단어 모르면 쓰라고 보는 거야 지금 문장은? Security 하면 얘들아 안정, 안전이죠. 그 다음 이거 얘들아 자궁이야. 얘들아 이런 단어들 때문에 해석 못하는 애들 찍어라 하고 4번 같은 보기를 내놔. 그러니까 무슨 단서로 글을 풀든지 간에 너네가 해석력이 있어야 뭘 푸는 거야. 어쨌든 얘들아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상실의 경험이 뭐예요? 태어나는 거 얘기하는 건가 봐. 그래서 자궁에서의 뭐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안정을 떠나는 거. 뭔 소린지 아직 모르겠어. 근데 얘들아 나 여기 보여? 얘들아 태어나서 좀 자랐네. 그래서 눈으로 빠르게 뭐 읽어보면 얘들아 그 태어난 집을 떠나는 거거든? 중요한 거 없어서 여기를 봤어. 얘들아 모든 인생에 모든 생애에 다른 상실들이 있을 거래. 얘들아 그럼 지금 어릴 때 상실 있었고 조금 애기 어린이 때도 상실 있었고 상실이 계속 있을 거래. 여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얘들아 10대에도 상실이 있고 또 뭐 다른 상실이 계속 있어. 답 몇 번으로 갈 거야? 얘들아 상실이 약간 나이 먹는 순서로 써놨거든. 그러면 계속 있다는 건데? 요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상실이 자연적인 부분이다. 얘들아 그 다음 내가 아까 왼쪽 거 설명할 때도 지워봐 헷갈리면 지워봐 했던 거 기억나? 2번 고른 사람이 있다면 너무 멀리 갔어. 얘들아 상실을 받아들이고 즐기란 말은 없어. 끝까지 읽어봐도. 그 다음 얘들아 3번에 아까 위에 보면은 10대들은 첫사랑의 상실을 겪을 거다란 말도 있어. 근데 뭐 이런 센스티브가 뭐야? 민감한 예민한 이런 얘기 아니었고 얘들아 자궁이 주제가 될 순 없지 지금. 그래서 그 다음 5번에 뭐 있어? 얘들아 나이 들면서 덜 느낀다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얘들아, 요거는 구문만 보고 넘어가려고. 얘들아, 보통 지금처럼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그냥 정해진 형태거든? 아마? 요거가? 요거? 할 것이다. 얘들아, 그래서 찬스라는 게 뭐 가능성, 기회란 뜻 있죠? 할 기회가 있다, 뭐 요런 뜻인데 그런 설명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요 정도는 기억해두면 가끔 나와. 얘는 넘어갈게요. 얘들아, 24, 5, 6, 7 안 볼게. 여기 틀리면 안 돼. 28번 아까 누가 좀 어려웠어요 했던 것 같은데 잘 봐봐. 이거 지울게요. 얘들아, 대답해줘. A번에 뭐 물어보는 거예요? Does 쓸래? Is 쓸래? 대동사 맞아? 얘들아, 우리 같이도 여러 번 했어. 앞에 나온 동사 대신 말해주는 거. 근데 지금 A번 엄청 쉽게 준 거야. Is가 얘들아, 비동사가 앞부분에 있어? 없어요. 그러면 얘 골라야 되는 거 맞아? 얘들아, 그럼 얘가 받는 동사 누군지만 빠르게 눈으로 확인해 줄래? 누구 받아? 얘들아, 그 다음 이거 사실은 중요한 문장, 중요한 구문 맞아? 나돈리가 앞으로 나와서 두. 아, 너무 긴데 주어가? 얘들아, 그냥 도치라고만 쓸게. 이렇게 도치 됐죠. 얘들아, 그래서 A번이 받는 동사는 얘를 찾았어야 되지 너네. 얘들아, 문장 빠르게 보면 무슨 뜻이야? 태도랑 건강 습관 맞아? 근데 네 친한 친구들의 태도나 그 건강 습관이 너한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얘들아, 상대적 성공 맞아요? 그것도 너한테 영향을 미친다 란 뜻이지. 얘들아, 그 다음 B번 봐봐요. 얘들아, 됐을래 왔을래 했어. 일단 앞에 뭐야? The study shoes 했으니까 동사 맞아? 이거 왜 말했어? 앞에 선행사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뭐랑 뭐 물어본 거야? 접속사 됐을래? 관계대명사 왔을래? 물어본 거예요. 왜? 둘 다 앞에 선행사 없거든. 그래서 지금 동사가 나온 거고. 얘들아, 그럼 얘는 어떻게 판단하는데? 접속사라는 건 문장과 문장 연결해주는 거니까 뒤에 완전 문장. 얘들아, 그 다음 관계 대명사라는 건 만들어지는 그 과정 보면은 뒤에 뭐가 맞아? 둘 완전 뭐가 빠져 있어야 되죠? 얘들아, 밑줄이든 선택형이든 이거는 지금 너네가 앞으로 고등학교 3년 내내 판단해야 될 것들이거든? 그럼 뭐가 중요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 한지 안 한지를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구별을 못해. 왜? 야, 얘도? 얘들아, 지금 여기잖아. 문장 끝이 여기야. 그럼 너네 판단해봐. 주어, 동사 찾고 완전한지 아닌지 생각해봐. 얘들아, 뭐 하라고 할 때 같이 생각해줘야 돼. 우리 문장이 길 때 전치사 덩어리 이런 거 묶었잖아. 그럼 막 괄호가 생기고 결국은 주어 눈에 쏙 들어오고 동사 남고 막 이래. 얘들아, 저 괄호 안에서 주어가 누구 같아요? 지금 내가 보라고 하는 부분만 보면 주어가 누구야? 얘들아, out of 하면 뭔데? 뭐뭐 중에라고 보통 해석하고 from 같은 애. from이랑 같은.
맞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게다가 여기 사실 릴레이션십까지 거의 두 줄인데 여기 전체 다 덩어리야. 빼버려. 그러면 children이 주어였어요. 아 근데 보니까 후가 또 꾸미네 children을. 어떤 아이들이야? maintain relationship 해서 얘들아 관계를 유지하는 아이들이죠. 근데 누구랑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야? 높은 성과를 내는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요런 애들 있지? 걔네랑 지내는, 걔네랑 관계를 유지하는 아이들은 경험해요. 얘들아 얘가 동사였거든. 이렇게 수를 닫을 거야. 얘들아 그럼 또 왜 헷갈렸겠어? experience가 경험인 것도 알겠고 우리 개인도 원래 뭐 얻다 이런 뜻도 있다고 외우잖아. 근데 얘들아 지금 얘가 동사니까 얘는 뭐야? 이익이라고 쓰였거든. 그 다음 이것도 전치사니까 묶어도 되잖아. 점수에서 이익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친구가 공부,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데 내가 얘네랑 어울려? 그럼 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점수가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게다가 그래서 아이들 주어, 경험한다, 동사, 뭐뭐를 하면 뭐야? 동사 뒤에 명사는 보통? 목적어, 맞아? 게다가 그래서 이거 삼형식 완전한 문장이네. 그래서 완전한 문장, 삼형식이었네. 그래서 됐어야 되네. 요렇게 갔어야 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어렵게 느낄 수 있지. 접속사 알아야 되지, 관대 알아야 되지, 뒷문장 1, 2, 3, 4, 5 형식 뭔지, 완전한지 판단해야 되지, 관계대명사 묻고 전치사 날릴 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얘들아 C번도 좋은 유형이야. 얘들아 대답해봐. 행을 보고 얘가 맞다면 무슨 문장일 수 있어? 그렇지, 명령문인가? 라고 생각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나 또 생각해봐요. 졸린 거 아니지? 얘들아 ing가 붙어있어. 그럼 뭔가 뭔가 두 개 생각할 수 있는데? 동명사랑? 그렇지, 동명사인가? 현재 분사인가? 얘들아 이거 보일까 근데? 이런 수를 열어놓고 그 다음 얘들아 hang out with 하면 뭐예요? 뭐뭐랑 잘 어울리다, 잘 지내다 이런 뜻 맞아? 얘들아 사람들과 잘 지내는데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거 잘 묶어야지 문장이 좀 빠르게 보였을 것 같아. 얘들아 seek 하면은 찾다, 추구하다예요.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는 관계대명사 덩어리였지. 성공을 찾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아니면 어울리는 것 이쪽 같은데 확신할 수 있는 건 얘가 동사잖아. 얘가 strength는 몰랐다고 쳐도 will이 동사인 건 이제 알잖아. will이니까. 그러면 주어가 와야 되니까 얘들아 명령문 동사 원형은 올 수 없는 거 맞아? 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로 얘 동명사 주어였죠. 그래서 저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너의 동기부여도 강화시켜 줄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스트렝슨이랑 뭐 얘랑 병렬이었지? 너의 수행을 긍정적으로 밀어줄 것이다. 얘들아 됐나요? 그래서 답이 뭐야? Does that hanging? Does that hanging? 2번. 얘가 29 하고 싶게? 우리 별로 아직 많이 안 했는 거 알고 있어? 얘들아 29번은 나는 어느 정도 좀 읽어야 됐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문장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아마도 모두가 얘들아 일단 뜻을 알아야 뭘 생각을 하지? accidentally가 뭐야? 우연히. 얘들아 이것도 그냥 전치사 덩어리죠?
그래서 한 번이나 뭐 여러 번, 그러니까 어떤 때든 그날 그녀의 손을. 얘들아, 베이거나 데이는 거 얘기하는 거 맞아? 우연히 그래 봤을 거야 정도겠죠. 얘들아, 아마 네가 뭐 하고 있을 때 과일 자르고 있는데, 얘들아 요거 뭐야? 칼이? 슬립? 퍼 할 때 슬립 뭐야? 미끄러워. 얘들아, 그럼 칼이 미끄러졌으니까 우연히 다치는 거 맞아? 요렇게 갈 수 있고. 얘들아, 또는 얘들아, 지금 여기서 컷이랑 벌 말한 거 맞아요? 베이거나 데이거나? 첫 번째가 베이는 거 얘기했지? 그러니까 뒤에가 뭐 데이는 거 얘기하겠지? 그래서 저 뭐야, 스토브에 올라가 있는 팬? 근데 네가 손대는 건데, 얘들아, 알고 되면 사이코패스야, 그치? 핸들이 뜨거운 거 까먹고 손대니까 데이는 거 맞아? 그럼 얘들아, 얘도 우연히 맞아? 까먹었잖아. 그러면 1, 2번 다 같은 맥락 맞는 말이죠? 얘들아, 그래서 이 일반적인 반응이지, 뭐에 대한? 천치사. 그러한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얘들아, 사실 조금 대충 읽어도 상관없어. 병렬 보여? 분노, 이런 분노 아니면 저런 분노일 거야, 이런 건데. 얘들아, 내가 베이거나 데였어. 그러면 요거 맞지 않아? 갑작스러운 고통에 대한 분노일 거야, 맞아? 근데 얘들아, 4번이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되게 쉽고, 아니면 헷갈릴 수 있나 싶은데. 얘들아, 엔드 봐봐요. 이거 역접이야? 얘들아, 이런 걸 순접이라고 해. 이 용어가 중요하지 않지만, 얘들아, 앞이랑 뒤에 맥락이 어때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얘들아, 예쁘고 귀여워, 이런 거 말 되지. 근데 예쁘고 싸가지 없어요? 예쁘지만 싸가지 없어요? 무슨 내가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 여기가 약간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동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냐면, 여기서 병렬을 그럼 너희들이 잡아볼래? and가 여기 있어. worsen 하고 accelerate 하나 보다. accelerate 하나 보다. 얘들아, worsen the injury. 여기에 밑줄이 없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잖아. 이거 상처, 부상을 worsen?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해. 맞아? 얘들아, 상처를 악화시키면서 치료를 가속할 수 있냐? 얘가 틀린 거 보여요? 상처를 얘들아 악화시키면 치료가 어떻게 돼? 치료는? 지연되는 거 맞아? 얘들아, 뭘로 고칠 수 있어? 요건 반대말 혹시 알아? AC를 뭐로 바꿔? 얘가 DE로 바꾸면 뒤에까지 써줘. 늦추다, 가속하다 반대말이잖아. 그 다음, 얘들아, 상처가 악화되면 이 회복, 치유가 늦어지겠죠? 여기 딜레이 들어가도 돼, 지금. 어쨌든 지금 반대말이구나는 알아야 되지.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그 다음, 얘들아, 5번 살짝만 확인하고 쉴게. 여기 봐봐요. 얘들아, 내가 친 괄호 덩어리가 일단 앞에 있는 이 마이너 엑시던트를 꾸민다는 건 알아야 되고, 주격 관계대명사 덩어리. 얘들아, 여기만 살짝 봐도 마이너가 맞거든. 왜? Do not require니까 필요로 하지 않는 거 맞아? 단어 좀 모르면 써. 즉각적인. 얘들아, medical attention 뭐야? 따로 외우지는 마. 그냥 너네가 지금 알고 있는 단어들로 다 의미 파악이 되니까. 얘들아, 메디컬은 의학적인, 맞아? 의학의. 그 다음에 어텐션, 원래는 뭐 주의 집중으로 외우죠. 여기서도 얘들아, 그냥 뭐 치료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이런 거야.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얘들아, 그럼 사소한 사고,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사고 맞아? 그럼 답은 4번.
내가 10분 쉬었다가 뒤에 남은 거 31번부터 볼게. 뭐 해야 돼? 얘들아, 보면은 뭐래요? 첫 문장에. 내가 perspective가 뭐야? 관점 맞아? 얘들아, your perspective alone에서 너의 관점으로는, 너의 관점만으로는 항상 뭐가 있을 거야? limit. 한계가 있을 거야. 얘들아, 그런데 어쨌든 역접 뒤 중요, 맞아? 그러나 You can develop에서 너는 얘들아 발달시킬 수 있대. 뭐를? Your ability. 너의 능력을 개발, 발달시킬 수 있대요. 얘들아, 뭐 하는 능력인지가 뒤에 되게 길어. 그래서 일단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미는 거 맞아? 일단 identify가 뭐예요? 확인하다, 뭐 구별하다, 식별하다 뜻이 너무 많아. 그리고 모니터는? 얘들아, 뭔가 보는 건 알지. 막 자기가 뭐 한 거 모니터한다, 배우들이 모니터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어쨌든 자세히 보는 거야. 감시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얘들아, 그래서 중요한 시그널을 뭐 식별하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recognize 하면 뭐 인지하다, 인정, 인식하다, 또 얘도 뜻이 많죠. 근데 뭐를? 어떻게? 그 대응으로, 얘들아, respond, 반응으로 어떻게 뭐 조정할지 인식하고. 얘들아, 뒤에 사실 흰 괄호는 길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얘들아, 이렇게 하는 너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가 있대요. 역적 뒤라서 열심히 읽었어, 나. 그리고 얘들아, 사실 shared secret 하면은, 얘들아, 공유된 공통의 비결, 맞아? 누구의 또 비결이에요? 얘들아, 대부분의 요거 뭐야? 얘들아, 그대로 하면은 이거 except가 뭐야? exception 아니면? 예외, 맞아? 그래서 예외적으로야. 그 다음 persuasive 하면은? persuade가 뭐지? 펄수. 얘들아, 비슷하게 생겼어, 또. 얘들아, 어쨌든 지금, 추구하, 아유? 헷갈리고 있어, 같이. 뭐야, 설득력 있는 사람들. 얘들아, 그래서 엄청 설득력 있는 사람들, 맞아? 예외적으로니까. 이렇게, 얘들아, 설득 잘 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여기 또 잘 봐봐. 외부라고 할게. 이게 뭐냐고. 얘들아, 다른 사람을 설득 잘하는 거 좋은 거잖아. 설득력 엄청 있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비결이, 그들이 그거를 열심히 했대요. 그거를이 뭐야? 현성아, 뭘 열심히 했을까? 요거. 얘들아, 여기 막 이렇게 어렵게 나열되어 있는, 길게 써져 있는 저 능력 개발을 열심히 했고 계속 그렇게 한대. 이 문장 나 왜 또 읽었게, 얘들아? 뭐 앞 주제도 우리 배웠으니까. 예시 앞 주제. 얘들아, 그럼 사실상 역접 뒤, 예시 앞 해서 여기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다 했겠다, 맞아요? 왜냐하면 보면, 얘들아, 예시 뒤에 present가 나와. in addition이 뭐야? 게다가 첨가, 맞아? 다른 present가 나와. 얘들아, 이거 예시 1. 이름이 달라지거든. 얘 예시 2였어. 그래서 안 읽고 빈칸으로 가봤더니 답이 나와. 얘들아, 내 말 잘 들어줘. 더 베스트 커뮤니케이터 맞아? 아, 맞아가 아니고. 뭐야? 가장 의사소통 잘하는 사람들인 건 알겠지, 얘들아? 최고의 의사소통하는 사람들. 위에서 비슷한 말 없을까? 나, 내가 물어보는 것들은 너네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인데? 누가 속닥거리고 있어. 얘들아, 이거 아니야? 여기 아니더라도.
엄청 설득 잘하는 사람들이 얘들아 의사소통 잘하는 거 아니야? 얘네가 어떤 사람들이래요? 후부터 묶으면 얘들아 realize 깨닫는 사람들이잖아. 깨달은 사람들 뭘 깨달아? 얘들아 how much room 해서 또 너네 방이라고 할 거야? 그럼 그거지. 얘들아 그들이 그래서 여전히 얼만큼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은 사람들 맞아요? 얘들아 그럼 얘네가 열심히 하는 거 뭐였는데? 어 요거 맞아? 얘들아 그럼 요거 줄여서 쓰면은? 요거 맞아? 그래서 답이? 요렇게 갔는지 자기가 생각해봐. 얘들아 1번에 trust, 믿음? 2번에 excuse 하면 뭐야? 변명, 핑계. 그 다음 3번에 얘들아 내고왕 알아? 요즘에 막 하는 거 협상. 얘들아 나 안 써도 너네 써야 돼. 그 다음 improvement가 향상, 개선 이런 뜻이죠. 마지막 5번은 의사결정. 답은 4번. 얘들아 그래서 복습 그 모고 정리를 아직도 이렇게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지금 재빈이 잘한 거 오늘 찍어놨거든? 오늘 집 갈 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차라리 나한테 와서 한번 좀 보고 가. 알겠지? 그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보다 정도는 보는 게 편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얘들아 자꾸 말하잖아. 어디가 중요한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야 사실. 이렇게 반복을 계속해서 너네가 시험 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역접기 중요. 아 여기 잘 읽어. 예시 앞 중요. 여기 잘 읽어. 그 다음에 아 예시 나 위에 그래도 해석이 돼서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하니까 빈칸으로 가서 뭐 이런 거 찾아서 답을. 얘들아 32번도 보면 얘들아 유머의 역할이네. 유머의 역할이 뭐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어디에서의 역할인지가 궁금한가 봐. 얘들아 플라토가요 여기 보면 어드보케이트가 뭐야 얘들아? 디때면 얘들아 옹호하다. 재빈아 너 입모양을 혹시 말하고 있어? 마스크 끼고? 옹호하다 뭐 변호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 있고 얘들아 여기선 주장하다로 썼어. 그럼 얘들아 얘는 알아요? 민에 S가 붙어있는데 어라고 하네. 그럼 이게 한 단어네 그냥. 뭐야? 어 수단. 얘들아 그럼 유머 사용하는 걸 어떤 수단이라고 주장한 거지. 근데 뭐 하는 수단이야? 여기만 봐도 얘들아 정답 쪽으로 가고 있어. 얘들아 라이트가 가벼운이란 뜻 있는 거 알아? 형용사로? 거기에 EN 붙었으니까 가볍게 하다잖아. 그래서 burden은 얘들아 짐, 부담, S 떼야겠죠? 그래서 of the soul이니까 뭐 정신에 정신적 어떤 부담, 짐을 가볍게 하는 덜어주는 수단으로 유머를 그 유머 사용을 주장했대. 그 다음 얘들아 여기 안 중요해. 근데 얘는 발견했으면 좋겠어. From A to B. A부터 B까지. 근데 저 덩어리 전치사 덩어리니까 콤마까지 날릴 거야. 얘들아 여기서 또 어디 중요? 유머가 사용되어 왔대. 뭐 하는데? 사람 돕는데 맞아? 얘들아 근데 나 지금 문법적인 얘기를 다 하진 않을게. 지금 헬프가 오형식으로 쓰였거든. 그래서 목적격 부어가 얘들아 forget이랑 to restore인데 여기 to가 생략됐다고 봐도 된다고. 보면 된다. 지금 사역동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고 아닌 사람은 지금 난 일단 해석으로 갈게. 얘들아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되어져 온 거잖아. 사람들이 forget하도록 그들의 문제를 좀 잊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음과 몸의 조화를 리스토어 회복하도록 돕는데 사용됐대. 그럼 나 뭔가 회복됐네. 얘들아 그 다음에 나 여기 또 읽어봐라. 79년에 이 사람이 왜 안 읽어? 얘도 얘들아 뭐 같아? 예시 1화 됐어요? 그 다음 얘들아 과학적 연구가 뭘 확인했대. 거기만 읽고 답을 확신해도 되겠다. 유머가 뭐래? 얘들아 have an impact on 하면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맞아? 여기서 positive까지 같이 들어간 거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다. 그래서 immune system 하면 면역 체계. 바이아이엔지 기억나? 무슨 뜻이야? 뭐뭐 함으로써 나 안 쓸게 얘들아. 그럼 증가시킴으로 써자? 얘들아 여기 나온다. 자연적인 세포 독성 세포의 수치를 증가시킴으로 써. 면역체계에 긍정적 영향이니까 뭔지 몰라도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게 좋은가 보다. 왜? 감염 예방을 도와준다고 뒤에 나오긴 하네. 안 읽게. 얘들아 그럼 끝났다. 답 몇 번이에요? 요렇게 갔어? 얘들아 컨플릭트가 뭐야? 갈등 지워야 되지. 얘들아 이거 단어는 뭐예요? 요렇게. 완화시키다. 모르면서 이즈가 완화시키다. 얘들아 그 다음 어웨어니스가 뭐야? 암 인식 맞아? 인식을 올리는 거 끌어올리는 거. 그 다음 이거는? 세계평화? 지우고. 여다 warning signal이 뭐야? warn이 뭐예요? ing 때문에? 경고하다. 여다 그 다음에 예시에서도 사실 뭐 cure himself, 자기 자신 치료하고 뭐 하나 더 말할라 했는데 여기 보여. 읽었어 아까? 희귀병이지 치료될 수 없는 질병 고치고 뭐 요런 얘긴 나왔었어요. 그 다음 33번 얘들아 네가 뭐 해야 한다면? 걱정해야 한다면? 얘들아 어떻게 하래? positively 긍정적으로 그리고 constructively는 뭐야? 건설적으로 걱정해라. 얘들아 나 걱정에 대한 얘기는 알겠고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진 아직 모르겠어. 맞아? 얘들아 걱정은 생각하는 것이래. 근데 뭐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전치사 덩어리 속에 what 덩어리가 있는 거지. 얘들아 what could go wrong 하면 뭐야? 얘들아 막 자주 쓰이진 않지만 go 뒤에 지금처럼 형용사 나올 때 있잖아. 뭐 go bad 하면은 음식이 상하다 이런 뜻이잖아. 이거 해지는 거야. 이때 그냥 become이랑 같다 생각해도 돼. 얘들아 그래서 what could go wrong 하면은 잘못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게 걱정이래. 얘들아 그 다음에 나 노란색 왜 해놨게? 빈칸 앞이어서도 맞는데 remedy가 뭐예요? 치료. 얘들아 얘 solution 치료 또는 해결이랑 같아. 해결법. 얘들아 그러면 for it 할 때 it은 뭔데? 걱정 맞아? 얘들아 그럼 걱정에 대한 치료, 걱정에 대한 해결이라고 한 건 얜 그걸 뭘로 본 거야? 걱정을? 문제로 본 거 맞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걸 제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나 봐.
얘들아, 근데 걱정이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잘못될 것을 생각, 잘못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문제 맞아? 그럼 이거 안 하면 되잖아. 아니면 이거 반대로 하면 되잖아. 얘들아, 이만큼 동안 계속 뭘 명령해. 그래서 저 빨간색 밑줄은 그냥 명령문에 밑줄 쳐놓은 거거든? 근데 다 읽는 건 집에 가서 해봐. Desired가 뭐지? 얘들아, 얘 형용사야? 지금 얘 솔루션 꾸미는? 바람직한 해결책을 상상해보래. 네 문제에 대한, 얘들아,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말하자. 보인 김에 what이랑 like랑 합치면 뭐였지? how예요? 얘들아, 그래서 네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바람직한 해결책이 어떨지 상상해봐라. 그 다음에 여기 쭉 안 읽을게. 얘들아, 여기 뭐 이 목적 근데 얘들아, 이미 성취한 너를 생각해보래. 목적을 이미 이룬 것처럼 생각해봐라. 그리고 얘들아, 네거티브 생각이 들면, 부정적 생각이 들면 요거 다 넣어보려고. 명령하다예요, 커맨드. 너한테 멈추라고 말하래. 얘들아,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 읽고 답으로 갈 거야. 왜? 얘들아, 그렇게 해라! Work 무슨 뜻이게? 사람은 일하다, 기계는 작동하다. 얘들아, 이거 하지 않았어, 최근에? 중요한 뜻? 모르면 안 돼, 이제는. 효과가 있다. 5회에서도 나온 것 같아. 얘들아, 효과 해보래. 효과가 있대. 그래서 이것만 확인하고 답으로 가겠다고 한 거였어. 뭐래요? Replace. 나오면 또 못 찾아. 얘들아, A를 B로 대체해란데 이거 너네 또 뭐 배웠어? 그래, 누군가 말하고 있지, 또. 얘들아, 얘도 요즘 되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A를 B로 대체해라. 얘들아, 부정적 이미지를 여기, with 뭐야? mental picture, 어떤 정신적 그림으로 바꿔라, 이거죠, 대체해라. 뭔데? 어떤 그림인데? 네가 인생에서 진짜로 일어나길 바라는. 됐나요? 얘들아, 그래서 보기 몇 번 골랐어. 얘들아, 이 문제가 왜 조금 쉬웠는지 알아? 내가 여기서 이거 문제로 봤으면 이거 안 하면 되잖아, 이거 반대로 하면 되잖아 했던 거 기억나? 얘들아, 잘못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게 문제라면 잘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뭐예요? 의식적으로 생각해라. 오, 씨, 뭐야. 엥? 얘들아, 그래서 충고 지우고, 뭐 환경을 바꿔라 지우고. 이건 뭐게? 이건 뭐게? 3번 단어 뭐야? 오, 진단하다. 모르는 사람만 쓰면 되겠다. 그래서 네 걱정의 원인 진단 X. 얘들아, 4번은 뭐야? 분류하다? 여기선? 아, 네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류해라. 얘들아, 분류해라 괜찮아? 그리고 명확히 하다 이런 뜻 있죠. 답은 5번. 넘어갈게.
얘들아, 34번은 너네 보기 먼저 확인해 볼래? 1번에 인스테드 뭐야? 모르는 것들만 써놔, 대신에. 얘들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인에디션 게다가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 for example 알 것 같고, in contrast는? 대조적으로 moreover? 얘들아, in addition moreover 같아, 게다가. 안 어려웠던 문제. 얘들아, 뭐래요? 연구자들이 proposed 제안해왔어. 뭐를? 다양한 의사결정 모델을, 맞아요? 그리고 얘들아, 다양한 거였잖아, 여러 개였잖아. 각각의 모델들이 어때? 이건 뭐야? 얘들아, 이거 LY 빼버리고 외우는 게 더 편하겠다. 무슨 뜻이야? 정확한, 그렇지. 얘 정확하게 해줘. 얘들아, describe 하면 묘사하다, 설명하다, 기술하다 많아요. 어쨌든 얘들아, 정확하게 설명해 줄 거래. 뭐를? 어떻게 소비자들이 의사결정하는지. 얘들아,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의사결정에 대한 것밖에 없지. 근데 여기 뭐래? 얘들아, 대인은 이 소비자들이겠지. 얘네가 이거 안 외워도 무슨 단어 같아? 기회주의적인,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댑트는 외우잖아, 우리. 그렇지, 적응력 있는. 얘들아, 얘가 because로 쓰였는데 걔도 사실 안 중요해, 답 고르는데. 소비자들이 따르지 않아, 뭐를? 비슷한 과정을 따르지 않아. 뒤에 보면 얘들아, every time 해서 그들이 의사결정할 때마다 비슷한 결정을 하는 건 아니야, 맞아? 보니까 얘네는 새로운 모델을 선택해. 얘들아, 그럼 비슷한 과정을 하지 않아, 대신에 새로운 걸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래? 한글이야? 얘네로 가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얘들아, 뭐 새로운 결정, 새로운 모델을 선택해서 새로운 결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긴가 봐. 게다가 B는 나 더 쉬웠다. 얘들아, 선택인데 여기 괄호 있어야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 앞에 생략돼서. 소비자들이 하는 그 선택은 다른 선택과 관련 있을 수 있어.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사는 게 프린터 사는 걸로 이어질 수 있지. 나 컴퓨터 이제 있으니까 인쇄할 수 있네. 프린터도 사야지,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게 뭔데? 선택이, 그렇지, 다른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 답은 2번으로 갔어야 되죠? 그 다음 얘들아, 35번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35번 너네 먼저 뭐 표시해봐. 단서 아니면 자기가 뭘 보고 골랐는지. 얘가 35번에 엄청 명확한 논리적으로 냈어. 뭔 소리야? 엄청 명확한 논리가 보여. 얘들아, 일단 우리 이런 건 이제 잘 봐, 맞아? 얘들아, 지금 and yet이라고 나오는데 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거든? 근데 얘들아, 이거 몰라도 yet이 역접인 건 다들 알고 있지. 그러나로 너무 많이 나왔어, 그동안. 얘들아, 그래서 however이랑 이 yet은 너무 잘 보였을 것 같고, 나 여기에는 얘들아 왜 물음표를 해놨게? 아니, 노란색을 왜 해놨게? 얘들아, 보통의 글은 질문하고 끝날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얘들아, 무슨 예를 들면 뭐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 내가 글을 썼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해놓고, 자 이제 뭐 해보는 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권유하거나 이러고 문장을 끝낼 수는 있지.
근데 나 일반적으로 물음표로 끝나는 글이 많지 않고 여기서 단서가 돼서 저렇게 노란색을 딱 해놨어요. 읽어볼게. 얘들아 매일 내가 뭘 받아? 코멘트 하면 얘들아 댓글 같은 거 생각하면 되지. 왜냐면 얘 누구게? 블로거인 거 느꼈어? 얘들아 놀랍게 긍정적이고 얘들아 얘는 고무적인 고무적인 단어 몰랐어도 얘들아 포지티브 엔즈니까 얘 긍정적인만 가져가면 돼. 어쨌든 나 긍정적 논평을 받고 얘들아 사실 이게 뭐래요? 이거 전치사니까 그냥 묶을게. 이 메시지가 얘가 더 베리띵 뭐라고 해석해? 이건 그냥 바로 그야. 바로 그 것이겠다. 근데 어떤 것이야? 얘가 꾸미고 있으니까 지울게. 서스테인을 또 알아야겠네. 뭐예요? S 떼면? 유지하다, 지속시키다. 얘가 그래서 내 블로그, 나 블로그 하는 걸 저 지속시키는 바로 그게 저런 긍정적 메시지래. 얘들아 나 A번부터 읽진 않을 거잖아. 근데 B번 내가 왜 명확하다고 했게? 나 긍정적인 거 받아. 근데 역접 부정적인. 너무 좋지 않아? 여기에 역접 보란 소리야. 그러나 부정적 평도 받지. 부정적 댓글도 받아. 얘들아 now and then sometimes 정도예요. 그냥 때때로. 얘들아 나 어떤 부정적 코멘트 받아? 요거 뭐야? 아 비평 비난 맞아? 내 그 글쓰기에 대한 비평. 얘들아 그러면 너는 비평을 어떻게 다루니? 라는 질문으로 글이 끝나진 않겠지. 그래서 얘들아 그럼 C가 맞나 A가 맞나 생각해봐라. 질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할까 대답을 할까? 그렇지. 얘들아 질문에 대한 대답. 넌 어떻게 해? 난 생각해. 그러면 B, A가 돼야 되지. 나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들아 우리 대부분한테 첫 번째 리액션은 그 반응은 내가 부정적 댓글을 받았어. 그러면 첫 리액션은 뭐 하는 거? 이게 나와요. 대받아치는 거 맞아?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인데? Giving the criticism이니까 그 비난을 한 사람이지. 얘들아 걔한테 대받아치거나 뭐 방어적인 이란 뜻이야. 얘는 방어적이 되거나 얘들아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되받아친다는 건 긍정적 반응이야 부정적 반응이야? 그렇지. 너가 나한테 뭔가 나쁜 댓글을 썼다고 내가 거기다 막 욕 달아. 그럼 얘들아 이건 부정적으로 반응한 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반응이 나와요. 얘들아 그래서 두 번이나 역접이 단서가 돼서 이렇게 뒤집었거든? 그러면 이렇게 대받아치는 거, 그 다음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데 C번에 뭐 잡아야 돼? 얘들아 이거 지금 반면에야. 여기가 중요해? 뒤가 중요해? 앞, 뒤? 뒤. 그래서 뒤에 얘가 가 있던 거 맞아? 얘들아 여기 이 문장만 얼른 해석하면 비평이 뭘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거예요. 아직 마이너스. 뭔가 상처 주고 디스커리지 하면 낙담시키고 이런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거는 또한 여겨질 수 있어 또는 그냥 보여질 수 있어. 뭘로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 답은 요렇게 가면은 2번이었겠다. 얘들아 정리되면 36번도 먼저 눈으로 한번 봐봐.
얘들아, 일단 눈에 확 띄는 단서가 그렇게 많진 않아. 일단 노란색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이지. 얘들아, 요런 유형을 많이 했던 거 기억나? 어떤 시가 있네? 얘들아, 이 시, 저 시, 그 시라고 할 수 있는 건 앞에서 언급이 했어? 언급이 됐어야 이것저것 그것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역접이라서 일단 표시를 해뒀어. 얘들아, 그럼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많이 없을 때는 어느 정도 사실 해석해서 풀 수밖에 없죠. 뭐래? 내가 뭐 할 때? 내가 10대였을 때. 얘들아,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시작됐대. 이거 따옴표 안에 있는 말로 시작이 됐나 봐. 뭐예요? 웃어라. 얘들아, 명령 뒤에 엔드는 뭐지? 그리고야, 그러면이야. 웃어라, 그러면. 명령문 뒤 엔드는 그러면. 명령문 뒤 5월은 그렇지 않으면이죠. 5월. 얘들아, 그래서 우리말도 저런 거 있지? 웃어라, 그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냥 저런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나는 그거를 외우고 또, 아, 뭐야, 기억하고, 그리고 나 자 스스로 암송했대. 이거 암송하다예요. 그 내가 약간 feel down이니까 내가 좀 처질 때, 처지기 시작할 때마다 저거를 외웠나봐. 얘들아, 눈에 띄는 단서는 얘였는데 나는 여기도 좀 표시를 해봤어. 얘들아, back then 하면 그때. 그 당시에야. 언제야? 요때야. 나 저거 왜 막 외우고 다녔어, 얘들아? 나는 그 말을, 그 저 시의 말들을, 아,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 당시에 믿었거든. 얘들아,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도 믿어. 얘도 대동사예요. 얘들아, 근데 봐봐. 그러나 행복하다는 것이 의미하진 않아. 뭘? 얘들아, endure이 뭐야? 견디다, 맞아? 그래서 얘가 살짝 앞에 있는 애들아, 이 hurt 꾸미면 우리가 견뎌, 행복하다고 해서 견뎌야 할 어떤 아픔도 없는 건 아니라고. 얘들아,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아픔이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로 갈 건데? 이 얘긴데? 우리 모두는 아픈 경험도? 아, 요거 보게, share. 얘들아, 얘가 동사니까 이거 공유하다가 안 되네? 무슨 뜻 있지, 명사? 얘들아, 집에 곧 보내줄 테니까 빨리 대답해봐. 목. 내 몫이야, 할 때. 얘들아,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되는 그 경험의 몫을 가지고 있대. 얘들아, 그 다음 잘 읽어봐. 근데 이상한 사실을 말해준대. 두 개니까 그냥 얘 안 가져가는 거야. 이상한 사실이 뭐냐면, 얘들아, 여기 혼자 해석해봐. 안 하고 있다. 얘들아, with the most problems 보여? 뭐예요? 얘들아, 지금 the most가 너네 최상급으로 알고 있는데 명사의 최상급은 없잖아. 이거 그냥 가장 많은 정도로 해석하면 돼, 지금. many의 최상급으로. 그래서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얘들아, 가장 행복하대. 야, 문제가 제일 많은데 제일 행복하다고? 어, 이상한 점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 어디로 갈 거게?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 말해주고 끝나겠지. 그러면 답이 BCA 여서 3번으로. 얘들아, 37번 빼고 8, 90하고 갈 테니까 힘내봐. 38번 보세요. 아, 너무 공개했다. 얘들아, 38번 그냥 봐버렸지.
얘들아, 근데 우리 박스 입고 아래로 내려가잖아. 이거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해온 거 박스 읽고 잡을 수 있어 없어? 못 잡아. 왜냐면 여기부터 읽으면 얘들아 이걸 아직 나 못 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서라는 걸 못 본다는 소리야. 지금 내가 표시해놓은 건 나도 수업 준비했기 때문에 표시한 거야. 그냥 얘들아 일단 읽어볼게요. 사람들이랑 그룹이 뭐해? 얘들아 fight over 해서 그냥 모모를 두고 싸운다 인데 fight만 가져가도 상관없어? 얘다 real이니까 실질적인, reasonable, 합리적인 차이를 가지고 싸운대. 차이를 두고 싸운대. 어디에서? 단어들 좀 써. interest, 얘들아 여기 관심, 흥미일까? 무슨 뜻 있지? S 때문에? 이? 어, 이. 얘들아 이자란 뜻도 있는 거 맞아? 그 다음 viewpoint 하면 얘도 S 떼고 얘들아 관점이죠. 무슨 말인지 몰라 저거 읽고. 어쨌든 얘들아 저렇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차이를 두고 싸우나 보다 하고 아래 일단 읽어야 돼. 얘들아 많은 이거 조직적인 맞아? 조직의 갈등이 misunderstood 뭐야? 어 그냥 보이는 대로 해도 얘들아 미스가 뭔가 잘못 이해된대. 얘들아 그것은 어떻대요? 이거 is understood에서 똑같이 수동태지? 그건 보통 이해되는데. 그럼 그것은 얘들아 지금 요 조직의 갈등이겠다. 뭐라고 뭐로써 이해가 되는 거야? 얘들아 오직 오로지 개인적이고. 그 다음 이거 안 외워도 얘들아 마음이 좁은 거 같이 느껴져? 이거 편협한이란 뜻이에요. 개인적이고 편협한. 얘들아 struggle 하면은 투쟁. 여기서 뭐 싸움이겠지? 갈등? 얘들아 그래서 이거 전치사 덩어리.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개인적이고 편협한 그런 싸움으로만 여겨진대. 무슨 개인적인 힘을 얘들아 개인적인 힘에 대한 추구로만 여겨진다 이런 뜻이야. 얘들아 그러면 지금 위에 문장에서 잘못 이해된다고 어떻게 잘못 이해됐는지 이어진 거 맞아? 그럼 얘 아니지. 그 다음 얘들아 사실 더 뭐야 대부분의 갈등은 훨씬 더 많은 걸 포함해. 얘들아 이렇게만 여겨지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걸 포함해. 얘도 이어지는 문장 맞아? 어 여기 단서가 없었으면 얘들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다행인 건 답이 앞부분에 있었지. 물론 그러한 차이점은 얘들아 여기 차이점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아 얘가 단서였나 보다 이제서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3번에 넣는 거. 됐나요? 얘들아 39번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겠다. 먼저 저런 것 좀 발견해줘. 39번 얘다 같이 볼게요. 얘도 어 이거네 이거네 여기 들어가야 되네 요렇게는 안 됐던 문제. 일단 얘들아 인스테드 대신에 뒤에는 얘들아 대안이 많이 나오고 대이가 누군지가 단서가 되려나 표시를 한 거고. 얘들아 박스 표시하면요 대신에 그들은 come up with 하면 생각해내다 맞아? 뭐를 더?
진지한, 진실한 계획을 생각해냈대. 얘들아, 그럼 박스 뒤에 뭐 나올까? 맞아? 더 진지한 계획? 얘들아, 그럼 확실하지 않아? 나도 모르겠지만 앞에는 뭐겠어? 더라고 표현을 왜 했지? 덜? 진지한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하고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볼게. 구문 분석 안 하고. 워싱머신 뭐예요? 세탁기. 제조업체가 얘들아, receive 받았어. 뭐를? frequent 빈번한 불평 컴플레인을 받은 거죠. 뭐로부터?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얘들아, 이거 묶어버린 이유는 얘가 이 컴플레인을 꾸며서였어. 어떤 얘들아 컴플레인을 계속 받았냐면, 그들의 세탁기가 항상 막히고 있다는, 블록업 막히다? 막히고 있다는 컴플레인을 계속 받았대. 얘들아, 그래서 그들은 놀랐네? 뭐에 놀랐냐? 얘들아, frequency 하면 명사니까 빈도 맞아? 얘들아, 이 컴플레인의 빈도에 전화가 졸라 많이 왔나 봐. 그래서 놀랐대. 얘들아, 그럼 1번에 못 들어가요. 왜? 이 컴플레인이 이 컴플레인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놀랐잖아. 아,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래서 그들이 팀을 보냈어요. 전문가 팀을 중국에 뭐 하라고. 얘들아, identify 또 나왔네. 확인하라고겠지, 여기서는? 원인 확인하라고 중국에 전문가 팀을 보내버렸어. 얘들아, 그랬더니 요 댓 안에 있는 게 발견됐거든. 그러니까 보내서 발견한 거 여기도 맞아? 얘들아, 뭐가 문제였어? 얘네 이상해. 중국인들이 실제로 얘들아 씻고 있었지? 뭐를 씻고 있어? 할게. 얘들아, 감자에서 나온, 그 농작물에서 나온 모래를 씻고 있었어. 그리고 그게 씻는 게, 위치가 지금 앞문장 받은 거야? 세탁기에 누가 모래를 씻어, 얘들아. 모래 씻는 게 account for 무슨 뜻 있어? 얘들아, 여기서 원인이 되다야? 그렇게 모래를 씻는 게 세탁기를 막는 원인이었다. 얘들아, 근데 잘 봐봐. 얘 누구예요? 시니어 엑스큐티브 하면? 그 고위 간부들, 경영진들,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 말하는 거야? 얘들아, 이 세탁기 회사에 높은 사람들이 신나하진 않았네? 얘들아, 이거 세탁기 문제야? 사실 세탁기 문제 아니야? 세탁기 문제 아니니까 신나했어도 돼. 근데 안 신나했어. 뭐에 안 신나했냐면, 여기 잘 읽어봐. 그들이 이제, 얘들아, valid excuse 뭐라고 해석해? 오, 타당한 변명 또는, 얘들아, 명분, 요런 뜻 맞아? 변명, 핑계 다 돼? 얘들아, 뭐 할 만한? 어떤 워런티가 뭐지? 보증. 클레임은 뭐지? 요구. 얘들아, 그럼 어떤 보증 요구도 거절할 만한 타당한 명분이 생긴 거 맞아? 근데도 기뻐하진 않았대. 얘들아, 그럼 5번에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문장이 쭉 이어졌으니까. 얘들아, 여기로 와볼게. 그러면 이쪽이 뭐였던 거야? 덜 진지한이란 말은 아예 없었지만 이쪽이 뭐인 거야? 야, 니네가 모래를 씻어서 막혔으니 난 못 고쳐줘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증 요구 거절이라고 써볼게요. 얘들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오히려 얘는 요렇게 한 거지. 대신에 얘네는 그렇게 한 거지. 그 진지한 계획이 뭐였냐면
그들이 얘들아 뭐를 만들어 버렸냐? 요거 야채 씻는 부품을 만들어 버린 거지? 그 개발해가지고 얘들아 빌트인 안에다 넣어 버린 거. 심어 버린 거죠? 그래서 뭐 극찬을 받았다 요런 내용이었어. 얘들아 너무 가고 싶지. 40분 하고 끝낼게. 얘들아 보기 먼저 볼게요. 얘들아 일단 프리텐드가 뭐야? 뭐뭐인 척하다 맞아? 얘들아 써머넬 쓰면 다른 누군가야. 네가 다른 누군가인 척할 때 얘들아 나 지금 여기 노란색 해놨잖아. 얘도 위에를 읽어서 할 수 있었던 건 맞는데 빈칸 때문에 얘네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야? 시스루가 뭐야 얘들아? 우리 그냥 시스루라고 많이 쓰지. 그게 이거야. 얘들아 시스루면 다 보이는 거 맞아? 어 이거 꿰뚫어 보는 거죠. 꿰뚫어 보다. 너를 얘들아 꿰뚫어 보는 사람은 결국 너를 무시할 건지 비난할 건지 믿을 건지 고르는 거. 그 다음 얘들아 얘 어떤 사람? 너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본지 믿을만한지 마음이 따뜻한지. 올라갈게. 얘들아 그냥 빨리 보내줄까? 두 유형의 사람이 있지. 얘들아 근데 얘를 그럼 1번이라고 해볼게. 1번은 어떤 사람이냐면 얘들아 프리텐스 하면 명사 가식이에요. 얘들아 아까 아래서 see through라고 한 거를 see past로 바꾼 거야. 말 바꾸기 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네 가식을 꿰뚫어 보는 사람 맞아? 여기서 A 골라야 되는 거 맞아? 그 다음 얘들아 2번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B 맞아? 그냥 이렇게 써야겠다. A, B라고 쓸게. 얘들아 짧게 볼 테니까 집중해줘. 이 도우스 누군지 말해보세요. 여기까지만. 얘들아 그거를 꿰뚫어 보는 사람, 가식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동사, 동사야. 얘들아 퀘스천 질문이라고 하면 동사가 안 되는데 의구심을 품는 거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다. 얘들아 그럼 너를 꿰뚫어 보는 사람은 네 성격이나 인격이나 이거 진실성을 의심할 거고 그 다음 너로부터 얘들아 with true 하면은 이거 철수하다 뭐 요런 걸로 외우는 사람 있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철수 너로부터 물러나다 멀어지는 거예요. 얘들아 그럼 A번에 지금 아래 안 나오는데 몇 번은 아닌 거야? 일단 5번 안 고를 거지. 얘 나 무시 같아? 비판 같아? 어 얘 가식불이네? 멀어져야겠다. 어 무시 쪽으로 갈 건데 B가 너무 쉬웠어. 얘들아 B 어딜게? 여기 보이나? 세컨 그룹? 얘들아 폰4만 알고 가. 속다. 두 번째 그룹은 네 가식에 속아. 왜? 걔네는 플리시 멍청하니까. 얘들아 그럼 1번 5번에서 골라야 되잖아 B를. 그럼 답은 1번. 얘들아 고생했고 이거 모고 정리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나한테 사진 보여달라고 하고 가. 알았지? 가고 싶니?